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의 핵심 테마, 그 핵심 테마를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2019년,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019년, 예상할 수 있는, 미리 보는 핵심 키워드, 그리고 핵심 테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을 정리하고 딱 보니까, 뭐, 물론 많은 중간에 11월 달 정치 테마주도 있었고, 그런, 자잘한 테마들도 많은데, 뭐 일단 2018년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됐던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편하게 차 한잔씩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읽는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18년을 한번 핵심 테마를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바이오로 시작해서 바이오로 끝났다. 제가 적어놨는데, 2018년 1월 달에 가장 먼저 올랐던 게 이제 가상화폐 분야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도 엄청난 광풍이 불었어요. 바로 바이오 광풍. 불면서 셀트리온이 계속 쫙쫙쫙 올라가면서. 그죠? 결국에는 바이오로 시작했는데, 또 2012년, 2018년 마지막도 또 바이오가 또다시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임상 단계가 이제 진입이 꾸준히 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으로 증시를 조금 끌어올렸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거든요.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의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 그만큼의 이런 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1897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약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 최초의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이었거든요. 그 페니실린을 개발을 하면서 우리 인류 자체가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된 것처럼 지금은 제2의 그런 질병에 대해서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바이오 안에서도 항암에 대해 바로 이 암세포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요? 호기심, 정복욕,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주식에서는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면서 바이오가 상당히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대표적으로 HLB 이런 종목군들이 1월 1일자 기준으로 같이 보면 한368% 가까이가 오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경업주였는데, 경협주에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1월 3일 날이었죠. 2018년 1월 3일 날그 신년사부터 남북관계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 조금 본다면 결국에는 작년 8월 달, 재작년 6월 달에 크게 빠졌을 때, 2017년, 2016년에 큰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해는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평창의 평화올림픽이 상당히 성공리에 개최가 되었고, 거기에 남북철도에 대한 착공식까지 이루어내면서 이런 경협주에 대한 꾸준한 상승 자체가 2018년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235% 올랐고, 아난티는 373%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친환경차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2017년도에도 2차 전지, 이런 전기차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휘발유 경유차를 타면서 우리가 차량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어서 연비에 대해서 연비를 상승시킬까? 연비가 10인데 이 연비를 15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경량화를 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그 연료 자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2차 전지를 쓰든 연료 전지를 쓰든 수소차를 가든 전기차를 가든 이렇게 친환경차로 바꿔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증기기관차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엄청난 물동량이 늘어났고, 자동차가 생기면서 이용수단이 엄청나게 편리하게 변했던 것처럼 지금은 전기차, 친환경차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다시 한번 더 녹색 성장에 대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진입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가 보이면서 마지막에도 수소차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포스캠텍 같은 종목군들이 약 110% 더블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의 핵심 테마를 제가 한번 찝어봤고 뭐 중간중간에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1년을 통틀어서 꾸준하게 뭐랄까요? 이어져 왔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엔터주라든지 미디어 컨텐츠 이런 거 조금 아쉽겠지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같이 봤고, 자 그럼 2019년도 우리가 글로벌적인 그 또는 국내적인 부분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탈제조업 시대입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지금 엄청나게 부진하거든요. 이런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건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사실 이런 탈제조업에 대한 분위기가 2016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지금 볼 때는 제가 엄청나게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조업이 예전만큼의 그런 황금기를 누리기는 힘들 것이다. 산업군 자체가 점점 더 고부가 가치군을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를 생산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주들의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은 자본금이 커서 좋은 게 아니고 옛날처럼 굴뚝 있는 산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굴뚝 없는 산업을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기 자체가 바로 이 탈제조업 시대와 맞물리면서 2019년도에 상당한 키워드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의 위기입니다. 자, 지금 프랑스에서 노란절기 열풍이 상당히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 유럽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 복지가 엄청나게 잘 됐던 것이 유럽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 국민들은 더욱더 많은 복지를 원하고 더욱더 많은 균형적 분배를 원하고 있는 시대예요. 말 그대로 그런 분배를 원하는 시대라는 것은 주가가 우리나라 뭐 경제성장 자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이런 큰 상승 자체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더는 브렉시트가 이제 3월 24일까지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 협상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뭐 좋게 끝나면 좋겠지만 3월 29일까지 만약에 24일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는다면 3월 29일 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영국은 떨어져 나가고 EU에서 EU와 그냥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제2의 이탈렉시트라든지 또는 스펙시트, 스페인의 스펙시트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는 스웩시트라고 하죠. 우리처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내야 돼? 이런 심리가 상당 부분 유럽을 분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럽의 위기가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쇠퇴하는 미국인데요. 양적 완화에 대한 시대는 마감을 했어요. 벤 버냉키 8년, 그리고 자넷 옐런 언니 4년, 총 12년이 끝났고 지금 이제 제롬 파월로 넘어오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대가 왔는데 지금 시장은 그런 제롬 파월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제롬 파월은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지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위기적인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던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제롬 파월에 대한 신임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자국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무역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대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로 이어지면서 뭐랄까 이런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공유경제가 이렇게 뭐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 다가왔다. 그렇게 저는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보시면 뭐 좋은 게 없어요, 사실. 아, 다들 나쁜 얘기만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예전에는 뭐 실적으로 얘기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실적보다는 2019년도 기대감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이 좀더 부각되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핵심 테마, 요런 테마들은 주구장창 꾸준히 좀더 상승할 수 있고 여러분들 포트에 하나씩은 꼭 담아놔야 되는 그런 테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19년 미리 보는 핵심 테마. 자, 첫 번째, 뭐 바이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요. 본격적인 이제 임상에 진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예요. 2019년에 더 많아지고 2020년에 더욱더 많아집니다. 2021년에 더더더 많아집니다. 대신 이 안에서도 참과 거짓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정말로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임상을 진행해 나가는 기업이 있다면 거짓으로 우리에게 뻥튀기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FDA 승인한다고 해놓고 연기가 되고 결국에는 취소가 되고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 삼삼 된다 했다가 안 되는 기업도 발생할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꼭 구분을 해내셔야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금감원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모니터링이 강화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 자체가 2019년도에도 다른 여타의 기업들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금감원에 대한 개정안이 지금 다시 한번 더좀더 강화되는 방안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2019년도는 아마도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 나뉘면서 과도기적인 형태를 겪을 확률이 좀더 높지 않겠나. 그래서 가는 종목은 더욱더 많이 갈수 있지만 안 가는 종목은 상장 폐지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경협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철도로 시작된 기대감, 꿈이 현실이 될 때. 자, 철도 착공식 및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남북관계에 대한 장밋빛에 대한 시각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뭐 내년에 갑작스럽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든가 그런 거는 제가 볼때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어렵고요. 판문점 선언 자체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유엔에 대한 대북 제재거든요. 유엔에 대한 대북 제재 자체가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뜬구름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철도 착공식은 했지만 우리가 언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착수할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직까지 첫 삽은 안 떴거든요. 그냥 착공식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바로 유엔에 대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가지는 바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맡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재선 여부를 보면서 트럼프에 대한 재선에 대해서 스케줄을 짤 건데 거기에서 대북에 대한 관련은 어떤 식으로 짤지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연료전지, 그 2차 전지인데요. 연료전지는 말 그대로 수소차에 들어가는 것을 연료전지라고 하고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 그것을 보편적으로 2차 전지라고 합니다. 녹색 성장은 이제 현실이 될 때,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라고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정도로 시대적 흐름 자체,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테슬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길거리에, 도로에 다니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수소차에 대한 브랜드가 늘어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전기차에 대한 브랜드가 늘어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수소차가 좋냐, 아니 전기차가 좋냐, 이런 논쟁이 지속화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상생해서 같이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주식시장에서는 등락이 거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가 뜨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 소폭 하락을 했듯이, 전기차가 뜨니까 또 수소차 관련주들이 소폭 하락했듯이,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나타나면서 큰 시장의 틀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인데요. 한류에 대한 열풍이, 본격적인 열풍이 불어일으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지금 시대적 흐름 자체가 유럽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아세안에 대한 공약입니다. 우리나라 교역국의 첫 번째가 미국, 중국, 일본이죠. 세 번째. 근데 네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베트남이에요. 자, 이런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이런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뭐랄까요? 이런 교역량이 늘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신남방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서 아직까지 한류가 상당히 살아남아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미디어 콘텐츠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여기에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아 인구가. 그런 부분에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거든요, 사실. 낮다 보니까 우리가 기업군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인기라는 것이 거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크게 올랐다 또 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더 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목은 말씀 안 드렸는데, 종목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좀더 가족분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공유를 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테마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2019년, 2018년의 테마는 이런 부분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